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형 예슬이 왔어? 새 친구와 밥 먹게 2년 전 망원동에서 연쇄살인 사건이 일어나 국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하는데요. 최근 연희동 주변에서 같은 방식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일주일째 연락도 없고 핸드폰도 안 받고 어떻게 된 거야? 걱정돼. 이 메시지 받으면 꼭 연락해줘. 기다릴게. 오늘 많이 안 좋아 보이네. 자꾸 뭐야? 수연이랑 엄마가 날 원망하고 있어. 무슨 소리야? 어머니랑 수연이가 널 왜 원망해? 난 엄마랑 수연이가 죽을 때 옆에 있었지. 이슬아. 분명 날 원망하고 있어. 왜 안 도와줬냐고. 왜 혼자 숨어있냐고. 뭐야? 나 눈을 봤어. 어쩔 수 없었잖아. 안 그랬음 너도 다쳤을 거야. 무서워. 그때 기억도 무섭고 엄마도 수연이도 다 무서워. 이슬아 괜찮아? 야 하는 거야? 피곤해서 안 되겠어. 먼저 들어가 볼게. 혼자 괜찮겠어? 약이라도 사다 줄까? 아니야 괜찮아. 먼저 들어갈게. 들어갈 때 조심해. 들어가서 꼭 연락하고.
어, 왜 이러지? 무서워가지고 살겠어요? 여보세요? 어, 얘들아 어디야? 나 10분 후면 도착할 거야. 나 지금 역 앞이야. 아, 그래? 좀만 기다려. 갈게. 들어. 미안해, 약속 못 나온 거. 가고 있었는데 할머니 한 분이 넘어지셔서 도와달라 하시더라고. 병원에 모셔다 드렸네. 진짜 미안해. 전화라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하필 핸드폰 배터리가 나가서. 그래, 알았어. 사정이 있었으니까 어쩔 수 없어. 화났어? 화 안 났어. 피곤해서. 나 먼저 들어가. 아, 예슬아.
서대문구 연쇄살인사건 용의자 정모 씨가 오늘 오전 11시경 서대문구 홍제동 주변에서 검거됐습니다. 정모 씨는 현재 김모 씨의 3명을 살해한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경찰은 정모 씨가 20대 여성 실종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나와도 돼. 2년 전 최근 연쇄살인 사건이 일어난 연희동에서 20대 여성 4명이 실종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5년 전 최모 씨가 실종된 후 2주 사이에 3건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는 동일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용의자는 2006년 9월부터 지난해 연쇄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용의자의 칼에서 나온 2명의 여성 유전자를 실종자들의 유전자와 대조했지만 일치하는 것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